참매 예수님, 오늘은 6월 24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80절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확신에 찬 사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닦은 훌륭한 인물이지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고백한 겸손의 극치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복음에서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즈카리아는 오직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예배드리고 생활과 마음의 첫자리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온 인물입니다. 즈카리아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은 굶술도 좋았고 서로를 존경하며 살아왔지만 외부에서 볼 때 무슨 흠이라도 있나 생각할 정도로 아기가 없었습니다. 늙은 나이, 한치의 희망조차 없는 나이에 아기가 탄생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기쁨이 아기 낳을 때까지 지속되면 좋은데 하느님은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즈카리아는 매일 기도하며 하느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늘의 뜻을 눈으로 보고도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비아냥거린 탓입니다. 즈카리아는 지금 나이에 아기라니 말도 안 돼 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적으로 계속 흐르지 않도록 입을 막으십니다. 역사적인 날, 기적의 그 날을 침묵하고 자중하며 지내게 하신 것이지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고 그 누가 뭐래도 확고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확신은 시련과 풍파를 견뎌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생활 속 실천 176일째 날 누가 뭐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때 겸손과 신앙인의 향기를 풍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주님 믿는 사람이라는 모습 드러내며 생활하시고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